최고의 재료와 명인의 정성으로 빚은 술이 100일 동안 숙성되면 천년의 명주 송화 백일주가 탄생합니다. 야, 이게 지금 완성된 술이죠, 지금. 야, 그 소주. 소주. 나는 제일 듣기 안 좋은 게 소주 소리야. 아. 예, 그냥 산사에서는 예. 국차라고 불러주세요. 국차라고. 예. 차의 개념으로. 곡물을 발효해서 나온 네. 차다. 네. 오늘 하루 종일 만들어 봤는데. 여기가 맛을 봐야겠어요. 자, 들어가. 저희는 마셔도 잘 모를 것도 같은데. 처음엔 확 쏟아가요. 아, 쏟네요? 뒤에 향기를 싹 내면서. 약, 술보다는 한약 같은 거 먹는 느낌? 한약 맛이 네, 약간 그쵸 한약 맛이 이게 세대가 달라서 그래 솔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약초향이 아니라 솔향이에요 솔향 소나무 냄새 그렇게 하루 종일 소를 따라다녔는데 제가 솔향을 몰랐 그러니까 몰랐거든요. 잠시 코가 멍해진 거지 아주 맛까지 잘 보고